중심이 잠시 경기를 지켜본 뒤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좋은 기회에서의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엄예빈 선수 준비합니다. 때립니다. 오! 들어갑니다. 선제골 노원 유나이티드. 엄예빈 선수가 프리킥으로 기록합니다. 아, 깜찍한 브이 세레모니까지. 정말 좋은 위치에서 직접 때렸는데요. 뚝 떨어졌습니다. 코스가 변하게 되면서 아나운 골키퍼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이 떨어졌고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자, 이 깜찍한 엄예빈 선수가 노원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 승자는 어떤 팀이 될지. 김지은 선수 크로스까지. 자, 뒤편 슈팅! 어, 들어갑니다! 경기 설봉 중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투입된 강승민 선수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1-1. 측면에서의 멋진 크로스가 날라왔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정확하게 가운데 쪽을 봤고요. 네, 비어있는 상황에서 툭 찍어 차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겼습니다. 역시 30년 전통의 설봉중학교 노려냈습니다. 노원 슛! 강하게 맞진 못했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아나은 골키퍼. 현재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아, 킥이 오히려 노원에게 흘렀고요. 어, 들어갑니다. 극장골이 터집니다. 2득점으로 노원 유나이티드의 역사상 첫 번째 승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아라은 선수의 킥이었고요. 이 킥을 자, 유경원 선수가 받아서 골문 비어있는 것을 보고 완벽하게 차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작품이었던 유경원 선수의 득점.